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소개하는 약재가 이나무입니다. 이것은 좀 나이를 먹은 줄기고요. 어린 가지는 이렇게 푸른색이 돕니다. 네, 이 나무가 단풍나무입니다. 이 단풍나무과 식물들도 약재로 좋습니다. 같은 단풍나무과에 약재로 쓰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수액을 받아 마시는 나무로 널리 알려진 고르쇠나무가 있고요. 또 간에 좋은 벌나무, 몸의 마비 증상과 통증, 신장과 간에 좋은 신나무도 단풍나무과 식물입니다. 이 단풍나무는 뿌리 껍질과 가지를 약재로 씁니다. 한방에서 약재의 명을 개조축이라고 합니다. 씨가 떨어져서 발아한 작은 나무를 하나 캐보겠습니다. 네, 단풍나무 뿌리와 작은 가지입니다. 작은 가지는 이렇게 푸른빛이 도는데 이런 게 좋습니다. 약재의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. 또한 이 단풍나무 잎도 약효가 좋습니다. 이 단풍나무 잎과 가지 뿌리에는 비텍신이라는 항산화 물질과 역시 항산화 물질인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 성분들은 식물의 자기방어 물질입니다. 이 단풍나무를 꾸준히 이용하면 세포 노화를 억제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요. 면역력이 강화됩니다. 또한 암과 종양의 억제 작용이 있고 관절 통증 등 각종 통증을 완화합니다. 이 단풍나무는 간에 좋은 약재입니다. 간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하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. 각종 간 질환에 효능이 있고 혈액 속 노폐물 배출과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. 네, 또한 이 단풍나무는 거풍습의 작용이 있어서 풍습성으로 인한 사지마비 동통에 중요한 약재입니다.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할 때 효과가 좋습니다. 이 단풍나무는 또한 뼈 건강에 좋습니다.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. 골절에는 오가피와 배합해서 달여 먹으면 효과가 빠릅니다. 나이 들면 골절된 뼈가 잘 붙지 않는데요. 이 단풍나무와 오가피를 배합해 복용하면 뼈가 붙는 속도가 빨라집니다. 네, 또한 비장과 심장 건강에 좋고요. 각종 염증, 이뇨작용,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습니다. 약재 이용은 잘 말린 것을 하루에 50 내지 60g을 달여서 복용하고요.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80 내지 15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오늘 단풍나무 개조축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